네,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후보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기대가 클까요? 그것은 기존의 수사기관에 대한 그 실망이랄까요?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수사기관, 수사체제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 이제 권력기관의 큰 네.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대전환, 정치사회가 변하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가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체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큰 체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 수립이 됐을 때 48년 체제, 그 다음에 63년 산업화 체제, 그리고 87년 민주화 체제, 그리고 2017년에 촛불혁명에 의한 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체제 안에서는 항상 권력의 유지와 더불어서 집중이 되고 붕괴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1948년 체제에서의 큰 움직임,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을 보면은 체제를 유지했던 권력기관이 경무대였습니다. 이기붕, 박영조, 권력의 전횡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1963년 체제, 산업화 체제라고 하는 박정희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박정희 체제에서의 권력의 핵심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앙정보부와 경호실이죠. 중앙정보부 김형욱, 이우락, 김재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경호실에는 차지철, 중앙정보부와 경호실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사실 암투에 의해서 권력의 이제 비극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권력의 핵심 기관들의 어떤 전횡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63년 체제의 연속이 군사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면서 권력의 유지의 핵심 기관은 어디였냐면 경찰과 안기부였습니다. 우리가 경찰이라고 할 때는 전경환, 전두환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안기부, 장세동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1987년 영화 보면 대공수사권을 갖던 박처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1987년 체제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군사정부의 말로 함께 권력의 핵심 기관의 어떤 전횡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1987년에 민주화운동과 더불어서 87년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체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87년 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87년은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냐면 과거의 중앙정보부라든가 군이라든가 경찰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87년 체제에 어떤 기관이 최대의 어떤 권력기관이 등장하냐면 노태우 정부 때 박철원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검찰이 권력의 핵심 기관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검찰이 1987년 체제 이후에 2017년까지 30년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권력의 핵심 기관이 등장하는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2017년에 촛불혁명이 일어납니다. 후보자께서는 왜 촛불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그때 권력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었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 이제 그런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렇죠. 표출된 것으로 이제 과거의 권력의 기관은 제도권 안에서의 권력의 전횡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말기에는 가장 큰 역사적 특징이 뭐였냐면 비제도적 권력에 있었던 최순실이 등장하면서 제도 권력을 전횡을 했는데 여기에 방관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어요. 이 사람들 어디 출신입니까? 두 분 다 검찰 출신. 검찰 출신이죠. 네. 그 2017년 체제의 역사적 정당성과 의미는 뭐였냐면 개혁에 대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준엄한 명령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검찰 개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시대적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면면에 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전횡이 일어나고 패단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요. 그런 새로운 체제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7년 체제 이후에 검찰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시민사회 영역에서 먼저 출범을 하는 거죠. 지금 잘 알고 있듯이 1996년에 참여연대에서 제기를 하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2020년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적 의미로서의 공수처가 출범한다. 이 의미를 좀 담고 있다. 네. 그것은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어떤 도도한 물결에서 공수처가 출범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준엄한 명령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김진웅 후보자가 가져야 될 공수처 출범의 의미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공수처의 권력도 국민한테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되돌려드리겠다, 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 국민한테 받은 권력이니까 되돌려드리겠다는 의미는 국민한테 위탁받은 권력이니까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를 성찰하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국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해야 되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국민 앞에서 오만할 수 없고 오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역사적 사례를 제가 자꾸 드는 이유가 1987년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의 군사정부에서의 권력의 핵심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작년에 국정원법이 통과되는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7번의 대통령 선거마다 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네. 30년 만에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어떤 지혜이고 성찰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처장께서는 이 국민의 열망이 담긴 공처의 출범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네. 그런 소명의식으로 공처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처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 그 무렵 국민들께서 그 70%, 80%가 이 공수처 설립을 지지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컸다고 저도 느끼고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